그런데 정서적 깨달음은 달라요. 그건 사람 마음을 달라지게 해요. 정서적 깨달음을 얻으려면 내가 겪었던 어려움이나 상처의 경험, 그 당시의 감정들을 생생하게 다시 떠올릴 수 있어야 해요. 그 기억과 감정을 떠올리면서 상처받은 그 당시의 내가 이해받고 공감받고 위로받는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내 상처의 본질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죠.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상처받은 자신을 순하게 감싸 안을 수 있게 되는 것, 그것을 정서적 깨달음이라고 해요. 그러고 나면 사람은 달라지지요. 편안해져요. 자신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또렷하게 인식하게 되고, 그러면 그런 상황에 다시 맞닥뜨렸을 때 전보다 정서적으로 덜 휘둘리게 되죠. 주변 상황에 압도당하는 일이 적어집니다. 홀가분해지기도 하고요. 그래서 편안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서 내 이야기를 할 때 내 생각이나 견해, 내 신념이나 의견 같은 근사하고 멋진 얘기보다는 아주 시시하고 일상적이어서 별 얘기거리도 안 되어 보이는, 그렇지만 왠지 꼭 하고 싶은 얘기, 그런 내 느낌들을 말해야 합니다.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, 틀린 것 같다 보다는 이러저러해서 나는 지금 힘들다, 슬프다, 기쁘다 등으로 표현하는 거죠. 그런 얘기들이 나에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야기입니다. 내 생각은 부모의 생각이나 스승의 가치관, 상사의 의견일 수 있지만 내 마음이나 느낌은 온전히 내 것이기 때문이에요. 생선갓이 발라내듯 내 생각과 내 마음, 느낌을 구별해 나가는 일은 치유의 핵심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. 정해신 저, 당신으로 충분하다, 중.